저기 아버지, 왜? 그 부탁드릴 게좀 있는데. 부탁? 우리 아들 부탁이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뭔데? 컴퓨터 새거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컴퓨터 그거 뭐 대충 있는 거 쓰면 되지. 뭔새 컴퓨터야? 컴퓨터 산지 얼마나 됐다고? 20년이요. 저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신 거잖아요. 아니 좀 오래됐으면 어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 어제 전원 버튼 눌렀는데 아직까지 켜지는 중이에요. 아빠 어렸을 때는 임마 컴퓨터 켜졌는데 일주일 걸렸어. 무슨 하루 가지고 엄살이야, 엄살이. 아빠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끔 켜지다 말고 중간에 줄여달라는 글씨가 뜨면서 꺼지기도 아, 해요. 알았어 임마. 사주면 되잖아, 사주면. 자, 됐지? 네가 이걸로 알아서 사. 아빠, 이거로는 컴퓨터는커녕 마우스도 못 사요. 그럼 뭐 얼마 필요한데? 아무리 최소 사양으로 맞춰도 10만 원 정도는 필요해. 뭐 임마! 너희 새끼 얼마나 초고사양 게임을 돌리려고 그런 비싼 컴퓨터를 사? 절대 안 돼! 만 원으로 맞춰! 컴퓨터에 대해 진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김대리, 왜? 네, 부장님. 이번에 회사에서 저희 팀 업무용 컴퓨터를 새로 맞춰준다는데 사양을 어떻게 할까요? GPU는 인텔 코어 i5 9세대, 메모리는 SSD 500기가, 메인보드는 MSI 마그 시리즈 최신 걸로 가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70 게이밍 ZD6 8기가 트윈 프로저 7 정도면.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요즘 켜지는데 하루 걸리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와, 이런 노트북이라도 한대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런 거 어디서 공짜로 안 주나? 응? 똥컴 경연대회? 여기서 1등을 하면 최신형 노트북을 준다고? 그래!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똥컴 경연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똥컴! 가장 역겨운 똥컴의 영광은 과연 어떤 똥컴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 1등 상품은 아수스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최신형 노트북 비버북 S! 컬러풀하고 엣지 있는 외형부터 슬림 베젤로 더욱 실감나는 비주얼 환경을 제공하는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 요즘 대세인 원터치 지문인식 로그인 시스템, 더 얇고 언제 어디든 휴대할 수 있는 가벼운 최신 인텔 10세대 프로세서 탑재를 통한 강력한 퍼포먼스, 인텔 와이파이 6 모듈을 탑재한 초고속 네트워킹 속도로 인터넷 느려서 복장 터질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 파만 카톤 인증 사운드로 귀뜸감을 느끼게 해주는 고품질 오디오 환경까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기본격역! 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진 노트북이 단돈 84만! 저기요!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탐나는 오늘의 1등 상품! 똥컴을 자랑하면 새컴이 생기는 매직! 똥컴 경연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전원이 하루 만에 켜지는 컴퓨터보다 더 역겨운 똥컴이 요즘 어딨겠냐고! 새컴은 무조건 내 차지라고! 자, 그럼 참가번호 1번! 박똥펄!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오케이! 가자 똥컴아! 똥컴 똥컴! 아,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똥컴인데요, 이 정도면 뭐 작동을 하긴 하는 건가 싶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평구에 살고 있는 16살 박똥팔입니다. 아버지가 새컴을 안 사줘서 나오게 됐고요, 취미는 코딱지 파서 키우는 강아지 털에 붙이기. 아니, 네 소개 말고 똥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 컴퓨터는 산지 20년 됐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95입니다 전원을 켰는데 하루가 걸리고요. 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윈도우 95? 전원을 켰는데 하루가 걸려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켜졌다. 뭐야, 켜졌어? 와, 정말 엄청납니다. 전원이 켜지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똥컴. 정말 역겹고 토스 올리는 성능인데요, 혹시 여기서 인터넷을 켠다던가 폴더를 여는데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인터넷은 못하고요, 폴더 하나 여는데 한 8시간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느림의 미학을 제대로 담은 똥컴이네요. 스펙만으로 이미 우승을 거의 거머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신형 노트북 넌 내 거야. 자, 그럼 다음 참가번호 2번 김질밥,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로 전에 나온 똥컴이 워낙 엄청나서 저는 좀 자신 없긴 한데요, 일단 참가는 했으니까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똥컴이어봤자 내 거보다 구리겠어? 어림도 없지. 제 똥컴은 IBM 5100이고요, 1975년에 나온 역사상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졌다.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오는 똥컴이네요. 이 정도면 뭐 어디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승은 사실상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참가번호 3번!
제가 가지고 나온 똥컴은 애니악입니다. 우사! 자, 그럼 1등 상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1등 상품을 참가번호 1번 학생한테 주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가 새 컴을 사주지 않아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게 참 딱하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보다는 저 학생이 이 노트북을 받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할아버지! 와, 그게 정말이십니까? 아니요, 불안데요. 아무튼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노트북은 의미 있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실 생각이신지? 야동 볼 건데요.